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북미대륙이며 콜럼버스의 북미대륙 발견 뒤 유럽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지복유설에 기록이 나와 그 이전에 중국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추측을 하죠. 지역에 따라 일년감이라고 하며 번가, 서홍시라고도 부른다네요. 크게 적색 토마토, 녹색 토마토로 나누는데 녹색 토마토는 야생이라네요. 토마토는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 즐겨 먹으면 암과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네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는 고로 서양의 요리들 중에는 토마토를 재료로 한 요리 종류가 참 많죠. 토마토에는 많은 효능들이 있으나 그중 우리들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효능 한 가지만 적어볼까 해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나 관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바로 조심해야 할 질환이기도 하죠. 뼈에 구멍이 생기고 쉽게 골절이 되는 골다공증은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토마토는 이를 막아주고 비타민 K가 풍부해 줄여준다는 거죠. 또한 항산화 효과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해 자주 섭취하면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요즘은 계량종이 많이 나와 방울 형태로 먹기 좋게 나와 있으니 수시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